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국경 대비 3주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 전략, 4주 전략에 대한 기본을 여러분들에게 파일로 제공을 했었고, 그 5주, 4주 전략에 맞게 지금은 3주 남은 이 시기 디테일하게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지 추가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5주 전략에서 14일 전까지 개념, 기출, 그리고 엔제들을 풀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제 14일부터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은 개념 재정리, 그리고 오답 정리, 그죠? 그리고 선생님이 제공하는 6평 대비 천우신조, 파이널 천우신조 시즌 1이 드디어 개강을 했거든요. 시즌 1의 1회, 2회, 3회를 통해서 실전 연습과 전체 개념 정리를 한번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선택해서 푸시면 되는데, 9평 전에 수능 완성 실전 모의를 푸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 문제들 안에는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뭐 퀄리티 모든 걸다 떠나서 수능 완성 실전 모의에서 연계가 꽤 되기 때문에 9평 전에 어차피 한번 풀어야 된다면, 어차피 모의고사를 풀 거면 9평 전에 수완 실무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이표 역시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실전 모의, 개념, 기출, 엔그 어느 것도 밸런스 있게 빠짐없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우리는 실전 모의를 천우신조로 정말 빠르게 작업을 해서 천우신조 파이널 시즌 1, 3회를 개강을 했으니까 실전 모의는 천우신조로 해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념 정리는 개념 에센스와 10데이즈 개념 완성을 쓰시면 되고, 물론 개념 에센스로 복습을 하실 분과 10데이즈로 개념 정리를 하실 분을 선생님이 5주 전략에서 구분을 해줬어요. 개념 정리는 개념 에센스와 10데이즈로, 기출은 기출 100선, 기출 50선, 그리고 기출 1호 2230으로 하시면 되는데, 기출 1호 2230이 아직 개강 전이에요. 최대한 빠르게 작업을 해서 곧 개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제는 준킬러 스팟 모의고사, 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있는데, 준킬러는 개강을 했고 완강까지 이루어졌어요. 킬러 스팟 모의고사가 킬러, 기출 1호 2230과 함께 개강이 될 예정이나 지금 준비 중에 있으므로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평은 수능이 아니야 라는 마인드 위험하다라고 했었죠. 5주 전략 얘기할 때 9평은 수능이야 라는 생각으로 달려가라 그랬고, 왜냐하면 9평을 준비하는 이 과정이 그대로 수능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반복이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준비하는 과정이 곧 결과가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중요하고, 그 수능 전 어떻게 준비하느냐는 9평을 어떻게 준비했느냐가 결정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9평을 9평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다 보면 타협을 할 여지가 생기고, 아, 진짜 수능은 아니니까 도피를 하고 싶어지는 순간마다 튀어나오는 습관, 그냥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할래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대로 수능 준비에 적용이 될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9평 절대 끝까지 내려놓지 마시고 수능이다라는 생각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3주 전략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잔소리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거냐면, 선생님이 캐스트 끝에 잔소리 하나씩 붙이잖아요. 어떤 잔소리냐면, 요즘 선생님과 상담을 할때이 실수는 실수 허수 실수가 아니라 미스테이크예요. 실수를 진짜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열심히 해서 선생님 킬러 풀었는데 앞에서 이상한 문제에서 계산 실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 이유를 굳이 분류하자면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하는 실수는 어디서 주로 나오는 거냐면, 주로 11번, 12번, 13번 이런 자리에서 나오는 실수예요. 이 자리가 주로 어떤 자리냐면 14, 15 메인 문항으로 넘어가기 직전이야. 이 문제들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푸느냐가 그날 그 모의고사 성적을 결정할 수도 있거든. 여기서 살짝 발목이 잡히면 킬러를 푸는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뒤에가 다 꼬일 수 있거든요. 준킬러 시작점 직전, 뭐, 요 정도의 이 문제들. 그리고
차라리 어려운 문제에서는 실수하지 않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읽고 어떻게 푸는지를 알았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지 전략이 나왔어.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 문제를 읽고 전략이 나왔어. 오케이. 난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그러면 그 순간 생각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요. 아직 손은 이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마음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려요. 잡은 물고기가 정말 소중한 거잖아. 나의 물고기니까. 전략을 파악한 이 문제는 점수화해서 내 인생을 바꿔줄 너무 소중한 문제인데, 전략이 보이니까 이 문제가 순간 가벼워지면서 생각이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하지만 손은 아직 이 문제를 풀고 있어. 생각은 뒤로 떠났고, 그러니까 이 손이 실수를 하는 거죠. 아차 하는 순간 나오는 게 실수거든요. 잠깐 1초, 0. 몇초 사이에 생각의 전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실수. 그게 바로 계산 실수인데, 그게 이 자리에서 나온다. 빅킬러에서 나온다. 마찬가지겠지. 빨리 풀고 중킬러로 넘어가야지. 빅킬러에서 실수를 한다는 건 진짜 너무 가볍게 여기서거든요. 몰라서가 아니잖아, 절대. 그치? 실수는 아는 문제에서 나오는 거야, 대부분. 그래서 이런 문제들 볼 때, 빅킬러에서 여기까지 봤을 때, 전략이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 그 순간, 이 문제가 나에게 전부다. 나는 이 문제밖에 없고, 나한테 주어진 이한 문제만 답을 내고 끝까지 잘 풀어서 맞추면 내 인생이 바뀐다. 이 문제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돼요. 그래야지 이 문제가 나를 혼내지 않아요. 나에게 전부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답이 나오는 그 끝까지 이 문제에만 오로지 집중을 해줘야 돼. 마음과 손이 다이 문제에 있어야 돼. 답이 나오는 끝까지 이 문제에만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황당한 실수를 막을 수 있어. 빅킬러에서 나오는 4점도 4점이잖아. 그토록 노력해서 1호 2 30 맞추는 거랑 그럼 얼마나 감사한 문제예요? 그 문제들을 풀때 들어가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 쓰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오는 빅킬러 4점짜리를 맞출 수도 있잖아. 얼마나 소중한 문제야. 나한테 그렇게 4점을 주는 문제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가벼이 여겨. 그러면 벌 받는 거예요. 실수에 관련된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실전 모의를 보면서 나오는 실수는 대부분 이런 이유일 거야. 하나만 더 얘기하면, 약점이 생겼다. 라는 얘기 많이 해요. 어떤 약점이 생겼냐라고 하면, 아, 선생님, 저 도형 문제 잘 풀었었는데 요즘은 도형만 보면 안 풀려요. 저 선생님, 요즘 수열 문제가 안 풀려요. 요즘 적분이 잘안 돼요. 되게 비슷한 지점이에요. 그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남아있는 9편까지 시간 동안 어떻게 극복할 수 있냐면, 도형 문제가 갑자기 안 풀려? 그냥 감정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 거거든. 잘 풀리다 안 풀리는 건. 또는 나는 진짜 도형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매일 산문화. 어디서 풀어야 되냐면, 기출문제집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기출문제집에 도형 파트를 그냥 펼쳐요. 절대 문제를 고르면 안 돼. 펼쳐. 도형 파트가 어딨어? 그러면 사코법칙 말하는 거잖아. 미적 선택자들은 등비급수 쪽 말하는 거잖아. 등비급수. 또는 삼각함수의 극한 쪽 말하는 거잖아. 나한테 해당되는 부분의 도형 파트를 펼쳐. 그리고 거기에 있는 중킬러 이상 세 보이는 문제 아무거나 잡아. 그리고 그냥 풀어. 종류도 고르지 말고. 단, 평가원 문제여야 돼. 지금 우리는 9평을 앞두고 있는 거야. 평가원 시험을 보러 갈 거예요. 단, 평가원 문제를 골라서 3개씩만 풀어보세요. 매일 3개. 그러면 보통은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됐을 때 극복이 돼. 지금 현장에서 선생님한테 약점이다 얘기할 때마다 선생님이 같은 처방을 해주거든요. 매일 산문항 해보세요. 딱 일주일 지나서 오면 선생님 저 진짜 이제 도형 다 맞춰요. 라는 자신감이 생겨. 수열 문제를 모르겠어. 수열 파트 펼쳐서 평가원 문제 아무거나 3개를 푸세요. 배점 보면 또는 그 문제 나왔던 문항 번호 보면 알잖아. 준킬러 이상의 문제라는 거.
그렇게 나에게 약점인 부분들을 매일 세 문제씩 꾸준히 지금부터 9편까지 해버리세요. 10일 정도 되면 누구나, 선생님 이제, 아, 어차피 다 똑같네요, 논리가. 풀 수 있어요. 다시 자신감이 생겼어요. 라고 얘기해요. 지금 선생님한테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학생들의 대부분의 공통된 포인트야, 이게. 오늘 잔소리는 이거예요. 오케이? 네. 자, 여러분도 선생님한테 직접 와서 상담하고 싶고, 네, 우리 수강생들은 선생님한테 본인의 상황을 한번은 이야기하고 그 해법을 들어보고 싶고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이 선생님 매주 찍는 캐스트에서 이런 현장 학생들과의 소통 속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조금은 여러분들의 그런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이번 주, 지난주 상담했던 내용들이에요. 네,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그렇다면 또 열심히 다음 한 주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만드는 증거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알겠죠? 요즘 선생님이 믿는 얘기는 그거예요. 미래에서 온 증거다.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한 나의 모습, 그게 바로 성공했다는 증거다. 됐죠? 자, 그러면 일주일 동안 또 여러분들을 한없이 응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강의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랄게요. 응원하겠습니다.